안녕하세요. 커넥트드입니다. 예, 이제 곧 수능이잖아요. 근데 보면 매년 수능이 끝난 직후 유학 문의가 급증하거든요. 수능을 망친 학생들이 뒤늦게 유학 가려고 전환을 하는 걸까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애초에 수능을 치르고 난 뒤에 해외 대학 입시도 같이 치르기를 계획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수능이 끝나고 해외 대학 지원을 시작하는 것은 일정상 가능할까요? 네, 가능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입시 전형 일정이 타국의 입시 전형들과 좀 상의해서 가능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1월에 수능을 보고 연말연시에 대학 입시를 다 치르고 그런 다음에 3월이면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혹은 그 외 다른 타국의 대학들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작은 11월, 전년도 11월에 동일하게 하지만 대학교에 입학은 8, 9월 가을에 진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봄 내내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능을 치르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들 혹은 미리부터 준비했던 학생들이 다른 국가의 대학에 입시를 지원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마련이 됩니다. 지원은 가능하다고 해도 시험도 봐야 하고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고등학교 성적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수능과 같은 SAT나 ACT 점수도 필요하고요. 또는 국제학생들에게는 토플이나 IELTS 점수도 요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수능 끝난 다음에 막 부랴부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SAT나 ACT 없이 토플이나 IELTS만으로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을 공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말씀 주신 이 학교들은 SAT나 ACT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게 규정한 학교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런 학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나요? 미국 대학 랭킹 기준으로 약 50위권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학교들로는 뭐 University of Connecticut이나 뭐 템플, 상위 랭킹된 주립대학교들 혹은 사립학교들에서 이렇게 토플만으로도 국제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럼 토플이나 IELTS가 없는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서는요, 조건부 입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재 공인 영어 성적이 없거나 혹은 준비하기 너무 촉박하다고 느껴지는 학생들은 일단 입학을 지원하고 어셉을 받되 정식 학부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학교에서 제공하는 ESL 혹은 ELL이라고 불리는 랭귀지 코스를 패스하셔야 돼요. 그걸 패스했을 경우에 정식 학부생으로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조건부 입학 제도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학생들보다 학교를 좀 더 다녀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ESL 코스를 한국 학생들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 들으면 패스를 하더라고요. 4년제 입학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한 학기에서 두 학기 정도를 영어 이제 집중 과정을 먼저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건부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반적으로는 미국 대학 랭킹으로 100위권 이하의 학교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00위권 하면 너무 낮은 랭킹의 대학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미국에는 약 3,000개 정도의 4년제 대학교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신다면 SAT나 ACT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대학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부 입학을 추천하시는 이유나 혹은 추천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지에 일찍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토플 학원 다닐 비용으로 그리고 토플 준비할 시간으로 현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 실전 부딪히겠다 이걸 선호하시는 학생들은 여기서 토플 준비하시는 비용과 시간을 이제 세이브하고 미리 들어가셔서 ESL 코스를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커넥티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여 다양한 유학 관련 정보를 만나보세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세요. Better way to connect education.